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9개의 굽이치는 폭포를 만나는 남원 구룡폭포 순환길을 다녀왔었는데요. 오늘은 고창군 운곡 습지생태길 2코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이길은 해설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운곡 습지생태길 2코스가 굉장히 긴 코스라고. 네. 네. 그래서 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길은 어떤 길인가요? 네, 고창에는 3개의 천리길이 있는데요. 앞서서 두 코스는 이제 안내가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운곡습지 생태길 2코스를 이제 안내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난번에 박정원 해설사님이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1코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해주시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시면서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운곡습지 생태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코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1코스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그 고인돌 공원에서 운곡습지로 이어지는데 여기까지가 공원이고 고인돌 공원이고 여기서부터 습지라고 이렇게 경계선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자연 유산인 그 고인돌 군락지 이렇게 하늘에 내려다보시면서 걸으시다가 습지로 이어져서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의 예, 흔적들을 그 다랭이 놀이라든가 그 집터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보시면서 사람들이 그 앞으로 이제 이주하시면서 이제 30년 동안 자연과 사람이 멀어짐으로써 자연의 태초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걸으신다면 운곡습지 생태의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중심으로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는 코스로 이어집니다. 저수지를 네. 가운데 두고 한 바퀴 도는 거군요. 네네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기 이 코스는 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걸으시는 건데 유네스코가 정말 사랑하는 고창이거든요. 고창에서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 보존 지역 해신구역답게요.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고요. 예, 그럼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약 10km 정도 걷는 코스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유네스코가 사랑하는 곶창. 네, 10km 정도 된다면은 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이 길은 이제 운곡습지 친환경 주차장에서요 안덕지에 지나서 생태공원 지나서 그리고 생태둔벅이라는 곳 그리고 용계 마을을 지나서 그 수변 공원을 이렇게 공을 지나서 원점부로 복귀하는 10km 구간으로 잘 걸으시는 분들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래서 적당히 걸으시는 분들은 3시간 반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일을 좀 싸가지고 걸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자전거는 이렇게 길이 자전거로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네. 아쉬워요. 어떤 경로로 걸을 수 있어요? 경로는 친환경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생태공원까지는 수달 모양,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 수달 열차가 있거든요. 수달 열차요? 네네. 한 3.5km 정도 되는 구간을 수달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수달 열차 같은 경우는 전기 열차다 보니까. 소음이 거의 없어서요. 예, 왼쪽으로는 숲을 보고, 예, 오른쪽으로는 그 잔잔한 저수지를 좀 보시면서 편안하게 한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13분 정도 가는 거. 네, 13분 정도 편안하게 가시면서 자연을 만끽하시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3.5km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가셔서 생태공원을 둘러보시고 네, 오솔길을 따라서 나머지 저수지길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수달을 타고 갔다가 내려서 네. 걸어가는 네. 그런 코스가 이제 한 개 방법이다. 네네. 지금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시면 정말 수달 모양의 너무 귀여운 네네. 열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꼬리까지도 또. 뒤에 꼬리까지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방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곡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서 네네.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안덕재, 운곡서원, 네네. 생태공원을 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그렇죠. 처음 이제 시작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안덕재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이렇게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 안덕사라는 저도 있었고요. 아. 고려 말에 충신들이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해서 이제 숨어서 들어와서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시다 보면 저기 운곡 서원이 있는데요. 좀 작은 아담한 서원이에요. 네네. 고려 조선 후기에 그런 학문을 공부하시는 학자들이랑 학자들의 그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서원인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주작이 깊이 이어온 길 이런 뜻의 그 글을 써서 그 편판을 이렇게 걸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에 그 마을에 앉아서 저수지를 바라보는 그 풍광도 멋있거든요. 잠깐 네. 쉬실 수 있으면 쉬었다가 생태공원을 이어져서 세계 최대 고인돌도 있고요. 홍보관이 있고 그렇게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길을 따라 이렇게 가시다 보면 조류 관찰대가 있어요. 네. 조류 관찰대에서는 특히 겨울에 정말 다양한 오리떼들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 우리가 백조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큰 고니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달의 그 사냥 모습들도 간혹 포착이 되는 곳이에요. 네. 조류 관찰대 지나면 생태둔벙 그리고 용계 마을로 이어지고요. 용계 마을에서 이제 그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마을길로 이어지는 큰 길이 나와요. 거기 잠깐 대극길을 지나면 수변 그 경관심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네. 또 저수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여행의 피로를 좀 가시고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부터 이동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셨던 원점으로 친환경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전국 CBS 노컷 뉴스 영상으로 지금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저수지가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저수지가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죠. 네. 너무 예뻐요. 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저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랑 함께 가면 아, 나 걷다가 너무 힘들다. 막 꿍얼꿍얼 하는데 이렇게 귀여운 수달열차도 탈 수 있고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에는 가족 단위 탐방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달열차를 타는 재미도 있고요. 아이가 있는 그 탐방객들은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수달열차 타고 들어오셔서 그 생태공원만 돌아도 꽤 걷는 길이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체험도 하시고요. 거기 또 그 놀이터가 있는데 짚라인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신나게 놀다가 가서 주말이면 아이들 소리로 왕성왕성 하는 것입니다. 네. 아 수달열차만 하더라도 애들이 굉장히 흥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절에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 여행은 좀 힘들 수가 있지만 더우니까 네 근데 여기는 숲이 많이 우거져 갖고요. 햇빛을 막 쨍쨍 내리쬐는 길은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우거지 오솔길 이렇게 걷는 재미가 있는 곳이라서 여름 여행을 좀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걸으실 때 새소리 들으시면서 걸으면 낭만이죠. 네. 전 지금 가고 싶어요. 사진 보니까 지금 당장 네.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걸으실 수 있고요. 또 곳곳에 앙증맞은 야생화들 있잖아요. 작은 꽃. 내미. 아우, 너무 네. 예뻐요. 그래서 이름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사위질빵이라든가 네. 이렇게 재밌는 이름들이 있는. 사위질빵이요? 네. 그러니까 칡넝쿨은 찔기니까 이렇게 많은 짐이 맬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사위가 힘을 많이 쓰면 딸을 위해서 네, 잘 끊어지는 그런 매듭줄이 있대요. 네, 네네. 그래서 딸을 위해서 지은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사위질빵 네, 그런 꽃도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곳이 운곡 람사르 습지예요. 네, 람사르란 말이 이제는 많이들 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람사르는 이란의 해양도시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간의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1971년에 이란에서 네, 물세, 서식지, 특히나 국제적으로 좀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아. 줄여서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데, 고창에는 갯벌과 함께 운곡이 람사르 습지를 지정을 이렇게 받았고요. 아무래도 물세를 보호하기 위한 습지다 보니까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뭐 백조도 볼 수 있다고 네네. 하셨고.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지금 저 오시면 깨고리, 그리고 팔색조라든가, 탕란을 하는 두견이,
아, 두견이. 네네. 그리고 우리가 뜸뿍뜸뿍 그런 동료도 있잖아요. 뜸뿍이 같은 새들도 네, 들으실 수 있어서 저 새는 무슨 새일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새가 있군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음으로 또 매미가 요즘 도심에서는 시끄럽죠. 예, 시끄러운 새 그 곤충으로 좀 인식되고 있어서 좀 슬픈 현실인데요. 숲에서 듣는 매미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시에서 들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네, 여름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을 소환해 주는 그런 매미 소리. 그리고 매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리 곤충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어울려진 그 향연들 이게 들으시면서 걷는 네, 길은 아마 걸어보신 분들은 아, 잘 왔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웅국 람사르 습지가 왜 람사르 습지인가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길에 얽힌 이야기도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산 중턱에 우리가 걷는 곳이 산 중턱이에요. 그 아래는 아홉 개 정도 크고 작은 마을들이 수몰된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산 중턱이다 보니까 이 길이 예전에 여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누에를 키우고 예, 그 당나무를 이용해서 그 한지를 만들고 했던 한지 공장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큰 공장이 아니고 이제 가족형 가족들끼리 예, 그런 한지를 만들어서 이제 읍내에 팔고 예, 장날이면 이제 다녔던 그 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이 코스 길이.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걷기 좋은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화산 활동을 이루어진 바위산이었거든요. 아, 그럼 돌이 엄청 네, 많았겠네요. 그렇죠. 돌뿌리 하면 돌들이 많으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녔던 읍내를 다녔던 길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넘어지고 다치고 많이 다쳤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설들이 내려왔대요. 머리에 돌을 이고 가면 넘어지지 말도 않고 더 넘어지지 두 번 가면 무릎병이 낫고 네. 네, 뭐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돌을 그 옮겨서 쌓아놓은 돌무덤들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이건 소금, 이건 사기지. 네. 이거 돌을 이고 가면은 네. 안 넘어진다라고 네. 하면서 그 돌을 하나하나 다른 데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삶의 애환도 느껴지고. 근데 아니, 삶의 애환이 아니고 이 조상님들, 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거를 저희는 되게 재미있는, 아, 조상님이 네네.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그거를, 재밌네요. 네, 노동으로 하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돌뿌리들을 치워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돌 무덤들이 한 두세 곳 정도가 곳곳에 있군요. 네, 있어서요.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살짝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꼭 봐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면요? 꼭 포인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 정말 조서지가 아름답다고 하는 곳은 있어요. 아, 그 뭐지?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네, 곳. 그렇죠. 사진, 그러니까 이 여기는 이제 사진 찍어서 나를 예쁘게 나눈 건 아니고요. 저수지가 내 마음의 저수지를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르 전망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조르 전망대에서 그 네모난 그 박스가 있거든요. 볼 수 있게 밖을 내다볼 수 있게 그 박스 그 프레임이 저수지를 담아 보시면 또 그 때에 따라서 새들에가 어우러진 그런 저수지 풍경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게 저수지길 따라 가다 보니까 꾸불꾸불 하다 보니까 저수지를 바로 옆에 끼고 가는 길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저수지의 그 각쪽에는 어리연이라든가 마름 그리고 이렇게 연들 그리고 가시연이라고요. 네네.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예, 지금 보이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네, 게 저거는, 가시연인가요? 아니요. 저거는 어리연이고요. 어리연. 마름. 그리고 어리언이고요. 네. 그리고 얘가 가시언이에요. 아, 보라색. 네. 가시가 막 삐죽이. 그렇네요, 진짜. 예, 특징이 입이 엄청 넓어서 1m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약간 알밤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가시가. 네. 그렇군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시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건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어울려지고 또 맑은 날의 뭉게구름 구름들이 아까 구름 봤잖아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림 같은 풍경들이 이어져서요. 정말 너무 황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녹음이 많이 우겨졌기 때문에 덥지가 않아요. 이렇게 덥지 않다고 편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전할 거예요. 네. 봤는데 더우면 덥긴 하지만 그거를
걷고 여행할 수 있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름 끝자락이잖아요. 지금 너무 좋죠. 네. 이미 지금 막 풀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길인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젊어지는 길. 뭐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탐방객들이 대부분 나이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랑 같이 걸으면 많이들 얘기하세요. 녹음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길을 한 3시간, 4시간 걷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좀 젊어지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의 긴장이 좀 풀려 해지면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 네. 그래서 나 젊어진 것 같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나 반드시 또 가봐야 되겠네. 청취자 여러분 젊어지는 길입니다. 꼭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 16번째 길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2코스 젊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조만간 꼭 가서 젊어지고 오겠습니다. 네, 꼭 찾아오세요. 네, 이길은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